마까빨 안녕하세요. 바다 라일라입니다. 오늘은 코로나 백신 화이자 2차 접종 후기를 가지고 돌아왔습니다. 저는 어제 화이자 2차 백신을 맞은 상태고요. 요렇게 예방접종 증명서 받았습니다. 일단 저는 화이자 1차 백신을 약 3주 전에 맞은 상태이고요. 그 당시를 생각해보면은 주사를 맞자마자 약간 팔이 뻐근해지면서 약간 먹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. 누구한테 이렇게 한 대 팍 맞은 것 같은 그런 느낌. 하지만 그거 말고는 뭐 별다른 특별한 증상은 없었거든요. 뭐 열이 난다거나 감기 기운이 있다거나 그런 증상은 전혀 없었습니다. 그리고 백신 접종한 지 만 2일이 지나니까 팔이 뻐근했던 것도 많이 좋아졌었어요. 그게 바로 제 1차 접종 후기고요. 2차를 맞은 당일에는 팔에 뻐근한 느낌이 1차 때보다 훨씬 덜하고 뭐 다른 증상도 그렇게 발현되는 것이 없어서 제가 하루 종일 밖길을 열심히 돌아다녔거든요. 그래도 아무런 이상이 없고 오히려 컨디션이 좋은 편이었어요. 근데 그날 저녁부터 약간 콧물이 조금 나오더라고요. 많이는 아니고 약간 맑은 물 같은 콧물이 조금 나왔는데 집에 와서 뭐 씻고 자고 하니까 좀 그때도 약간 코막힘 플러스 콧물이 조금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. 그래도 뭐 이렇게 심한 정도는 아니어서 그냥 일단 잤습니다. 근데 자고 일어나니까 온몸이 약간 두드려 맞은 것처럼 몸살 기운이 오는 거예요. 근육통은 온몸으로 퍼졌지만 가장 심한 거는 역시 이 접종한 부위 왼쪽 팔이었고요. 이쪽 왼쪽으로 누우면은 아파서 잘 눕지를 못하겠더라고요. 제가 안 좋은 컨디션을 이겨내고 오후에는 막 돌아다녔거든요. 근데 돌아다니는데 막 열이 막 나는 거예요. 그래서 와, 나 진짜 이거 체온 때문에 입장 거부당하는 건가?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. 근데 다행히 입장 거부당할 정도는 아니었어요. 그래서 두 번째 날에 발현한 증상 첫 번째는 미열, 두 번째는 머리 어지러움입니다. 그러니까 머리가 편두통이나 그런 것처럼 이렇게 아픈 두통 그런 느낌이 아니고 그냥 진짜 좀 감기 걸려서 컨디션 많이 떨어져서 막 몸살 기운 있을 때 느끼는 그런 머리 울림이라고 해야 되나요? 머리가 울리는 느낌이 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제가 가만히 있으면은 그래도 좀 괜찮은데 걸어 다니거나 몸이 움직이면은 골이 움직이는, 골이 진동하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돌아다니기가 좀 힘들더라고요. 그래서 집에 빨리 들어왔습니다. 제가 유튜브에서 다른 분들 화이자 2차 후기도 많이 찾아봤는데 확실히 1차 때보다는 2차 때가 증상들이 많이 나온다는 말이 지배적이었어요. 그리고 제가 직접 경험을 해보니까 그 맞는 말 같아요.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1차 때는 그냥 왼팔 위주의 근육통이 있다가 사라졌다. 2차 때는 근육통 플러스 온몸으로 퍼짐, 그리고 미열, 머리 울림, 이게 주요 증상입니다. 하루 더 자고 일어나면은 만 이틀이 경과하는데 과연 어떨지 알아보겠습니다. 일단 자야 되겠어요. 안녕. 지금 잠이 안 와서 뒤척이다가 한 번 더 잤는데 37.7도까지 0.2도 더 올라왔습니다. 지금 시각은 7시 2분이고요. 저는 방금 전에 일어났습니다. 밤새 좀 약간 뒤척이긴 있었지만 결국에는 잠들 수는 있었어요. 지금 체감상 느끼기로는 열이 많이 내린 느낌이고요. 몸살 기운도 많이 좋아진 상태입니다. 체온은 안 재봤는데 한번 재보겠습니다. 네, 체온은 많이 내려가서 37.0도 나왔습니다. 그럼 저는 점심 먹고 이따 오후에 다시 한번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